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8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어려울 때 도우시는 분, 나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거짓 예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참된 예언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끌어갑니다. 즉 거짓 예언은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고 참된 예언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예언한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오히려 멍에를 부수고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 전통이나 제사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서 있는가였습니다. 하나냐는 유다를 고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마음이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너희는 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망하는 길만이 유다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두고 선지자들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쪽은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언을 한 반면 예레미야는 그들의 거짓 예언을 비판하면서 70년을 채운 후에야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유다의 관점일 뿐 하나님은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것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존의 문제만 생각한다면 분명 바벨론 포로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셔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인간을 돕는 신으로만 여겼던 스마야는 이런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 없기에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인간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우심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고 스마야는 몰랐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유다는 당연히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이미 돌아오게 하실 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오게 하실 거면 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걸까요? 분명 유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침받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중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그들의 악행 때문이었기에 이 일로 부르짖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주시고 또 그 상처를 고치신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상처는 단지 아픔을 주기 위한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주신 것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심으로써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상처에 새살을 돋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상처를 주시고 새살을 돋게 하신 것은 유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에게 상처를 입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은혜 자체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더 기뻐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무엇이 없을지라도 존재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도록 고난으로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입니다.